안녕하세요. 온리뷰 신발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힙합소리입니다. 네. 아, 오늘은 뭐 되게 봄처럼 화사한 우리 요즘에 그 미세먼지 주의보 매일 뜨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잊혀질 정도로 잊혀지게 할 정도의 굉장히 화사합니다. 네, 일단 볼까요? 아, 이게 써있네요. 뭔 뜻이에요? 그럼 플라이트 클럽에서 네. 마이클 조던을 뜻하는 상징하는 단어고요. 플라이트? 아... 플라이트의 최고의 선물이죠. 얼티메이트, 기프트, 팩.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로마 숫자로 11인가? 11. 11. 여기는 이건 뭐야? 29. 20? 아, 9. 아. 그 두 제품이 기수로 네. 들어가 있는 제품. 이거 모르실 거 아니야 또 여러분들은. 꺼내보는 재미가 있거든. 그럼 그럼. 박스 속에 있었던 제품들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 처음 봐요. 네. 일단 하나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번째 제품이죠? 29번째. 단이고요. 예쁘네. 플레이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많이 모르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주로 많이 신겠죠. 주로 이제 바스켓맨 정도 돼야 잠실에서 내가 공 좀 튀겨봤다 하시는 분들이 알시겠네. 근데 굉장히 예쁜데요? 근데 재질이 땀에 엄청 잘 취약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아무래도 통풍성을 위해서 네.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원피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조각이 없네요. 네, 그렇죠. 하나로 그냥 탁 묶여 있습니다. 네. 이거 뭐야? 바닥에 뭐가? 이게 뭐야 이게 왜? 카본 느낌을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로 해서 이게 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제품이 아무래도 뒤틀림을 방지하고 좀 더 앞으로 전진하거나 접지랑 관련된 제품이죠. 포지션은 주로 가드? 조단 브랜드는 거의 대부분 가드 쪽으로 최적화돼 있나요? 네, 최적화돼. 조단 브랜드에서 네. 팀 조단 멤버 중에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네. 오클라호마 시티에 네. 그 선수가 이제 주로 착용하면서 홍보도 했고 가장 많이 신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근데 이거는 예뻐서 뭐 그냥 일상화로 써도 스니커즈로 써도 될 것 같은데 난. 근데 일상화로 신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이유가 있다면 가격? 가격적인 면도 있고요. 평상시에 신기엔 조금 튈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여러분 혹시 실착 하신 분 댓글로 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농구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신으셨을 거예요. 거의 이 패키지는 이 제품 때문에 다들 구입하신 거예요. 얘 때문이 아니라 이 제품 때문에. 난 얘가 더 이쁜데. 저도 이 제품 제품 이쁜 거 같아요. 그거 봐. 이 빡빡이들은 이런 제품. 원피스 된 제품을 좋아하나? 빡빡이들은? 제가 어쨌든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제 하늘색으로 이제 팬톤이라는 색상인데요. 네. 팬톤? 팬톤. 팬톤? 네. 정확하게 줘야 돼. 예민한 분들이 많아. 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검색해 주세요. 자막에 넣으세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샘플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2014년도에 드디어 이제 패키지로. 그럼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그렇죠. 한 2-3년 전. 네. 그러면 어떤가요? 발매가 지금 현재 거래가? 발매가가 50만 9천 원이었고요. 지금은 이 제품만 한 70만 원. 스고이. 그냥 약간 끼워 팔기로. 그거랑 같이 이제 끼워서. 그럼 이 패키지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네, 패키지 자체가 지금 10만 원 이상 하고. 이제 근데 거의 11분만 이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패키지에서 요거만 빼가지고 네. 요건 신고. 요건 신고 이거만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패키지로 나온 제품들은 패키지 자체에 가치가 있지 않는가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근데 워낙 11 인기가 많아서.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가격도 이 제품만 많이 올라가고. 얘는 안 올라갔고. 네, 이건 얘는 뭐 플레이용이라. 얘는 그냥 신인용. 네. 이거 엄청 많이 올랐네요. 와, 단품인데. 계속 오를 거예요.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소량 나왔고 지금 엄청 비싸고 앞으로도 오를 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한 1박 2일 캠핑을 다 해서. 캠핑 문화에 나이키가 정말 많이 도움을 줬어요. 매장 앞에서 캠핑하는 캠핑 문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